이 교재가 영어로 다돼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영어를 어떻게 다 읽고 공부를 하나라는 걱정이 좀될 텐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말 듣기도 좋고 발음도 좋은 한국어로 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그대로 제 설명대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제 1장입니다. 제 1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그래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 있나요? 제 1장 Getting Started 지난 에피소드에서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레슨 1 그래서 Get Ready 이 부분이에요. Get Ready 레슨 1 Get Set Go Go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진행해야 될 텐데 바로 그냥 Imperative Language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걸로 가름하고 바로 여기 1 Imperative Programming Language 부분 있잖아요. 요거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영어로 돼 있다 하더라도 제가 우리나라 말로 다 설명을 드리니까 굳이 영어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라고 상정을 하고 총 14살이라고 상정을 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영어로서 돼 있는 책을 보는 공부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제대로 개발자로 하시려면 영어를 모르고는 안 돼요. 그래서 자, 유닛 1에서 Imperative Language, 레슨 2, Glorified Calculate 요 파트입니다. 이 파트를 바로 진행을 하죠. 레슨 2예요. 레슨 2, Glorified Calculate이고 레슨 2에는 이 부분이에요. Argument Go. 뭐 Argument도 있고 Distance도 있고 다음에 FMT, 포맷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등등도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 나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스 코드만 다 같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책에 있는 내용은 100%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를 하자면은 교재가 영어로 돼 있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재 영어이지만 한국어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데 그래도 교재를 보는 것이 좋다를 보면 훨씬 도움이 될까. 영어에 부담이 있긴 하지만은 영어는 어차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는 지금 하든 나중에 하든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영어하고 영어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도 지금 하든 나중에 하든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수학도 한국에서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 대학에서 공부하는 수학하고 우리 팀 주피트가 가르고 준비한 수학 교재는 좀 달라요. 그래서 팀 주피트의 수학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팀 주피트의 수학 강좌 이건 미국의 SAT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SAT 이걸 우리 한국으로 치면 대학 들어가는 대학 뭐 능력 검사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대학 입학 시험과 비슷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서 미국에 있는 MIT나 스탠퍼드 대학을 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야지 이 여기에 나오는 수학 용어들 있잖아요. 수학 용어와 개념이 나중에 개념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지 MIT나 스탠퍼드에서 제공하는 어떤 강좌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특히 여기서 제공하는 컴퓨터 과학 강좌죠. CS 강좌, 컴퓨터 사이언스 강좌들을 이해하려면은 여기서 쓰는 수학의 용어와 개념들을 이해되고 여기에 쓰이는 수학과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팀 주피트가 만든 수학 강좌, SAT를 염두에 두고 만든 강좌를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개념과 용어가 한국과 미국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안내를 좀 드렸고 첫 번째 주제가 OP와 FP. OP와 FP. 요거 먼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요? OP가 뭐시고 FP가 뭔지인가 하는데 고어 랭귀지는 OP입니다. 이거 OP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랭귀지는 OP가 있고 FP 랭귀지가 있어요. OP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의 약자예요. 그리고 FP는 Functional Programming의 약자입니다. Functional Programming.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이전에 공부했던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타입스크립트라든가
뭐 자바스크립트는 정확히 OP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만은 타입스크립트가 특히 OP가 되겠네. OP, 타입스크립트라든가 뭐 파이썬이라든가 자바라든가 이런 것들, C++, 이런 것들, 뭐 C#.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랭귀지가 O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우리 팀 주피터에서만, 우리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우리 팀 주피터만 다루고 있고 학습 교재 컨텐츠 같은 뭐래 만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스케일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엘릭스는 사실 얼랭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루아라고 하는 것도 있고 등등등등 이런 언어들. 여러분들이 생소한 언어들 들어본 적이 없다 싶으면은 그거는 펑셔널입니다. 그리고 들어본 적이 있다 싶으면은 OP 랭귀지예요. OP와 펑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점 뭐냐니까 굳이 비교한다면은 뭐 한식과 양식과 중식과 일식 보시면은 식사 한정식 먹으러 갔을 때 의하고 그리고 양식에 뭐 스테이크나 중식에 뭐 탕수육이라든가 일식의 어떤 초밥이라든가 이런 차이점입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다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다는 거고 먹으면은 먹고 살수 있다는 거죠. 그죠? 굳이 양식을 먹어야지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식을 먹어도 한식을 먹고도 살수 있고 중식을 먹어도 살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타일이 다르죠. 스타일. 요리의 스타일이 다르다. 그런 OP와 펑셔널 프로그래밍 랭귀지만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죠? 스타일이 어떻게 다르냐?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일단 한국은 OP입니다. 한국은 OP가 99%. 99% OP를 쓰고 그리고 펑셔널을 쓰게 돼요. 한1% 미만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 미만이 FP. 한국은 그래요. 한국. 그럼 미국은 어떻느냐?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OP도 쓰죠, 당연히. 이게 거의 한 80%쯤 될것 같아요. 80% 정도 될것 같고.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뭐 특정 안 했습니다만 FP는 한2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이건 좀 비슷한 것이 한국은 윈도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MS 윈도우잖아요. MS 윈도우가 아마 99%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맥과 혹은 리눅스를 쓰는 사람이 한1% 정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쓰는 사람들이 한1%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는 여기에 윈도우가 한80% 정도 그리고 맥이나 리눅스가 20% 정도 이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쓸때 MS 윈도우를 써도 컴퓨터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맥을 써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스타일이 다르죠. 컴퓨터를 쓰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죠?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조금 작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몰빵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OP를 몰빵하고 MS 윈도우에 몰빵을 하고 그죠?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브라우저는 한몇년 전만 하더라도 MS의 익스플로러가 거의 다 했었죠. 익스플로러 했고 아주 조금 이제 파이어폭스라든가 혹은 크롬이라든가 혹은 오페라라든가 이거 쓰는 사람들은 아주 조금밖에 없었더랬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크롬 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죠? 근데 최근까지 몇년 전만 하더라도 다 MS 익스플로러로 썼죠. 우리나라의 특징이 좀 뭔가 하나에 다 몰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OP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99%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앞으로도 OP를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바로 OP 언어입니다. 그죠?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과는 좀 다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OP와 펑셔널의 차이점이 뭔지. 그걸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요리하는 방식을 오래전에 했었는데, OP는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음식과 재료를 보관하고, 그다음에 재료를 꺼내서 도마 위에서 요리한 다음에 하고 다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도마로 꺼내서 요리하고 또 남는 것은 또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게 OP 방식의 요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다 재료를 보관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음식 재료, 음식 재료, 재료나 뭐 중간 단계의 음식이죠. 단계의 음식을 수시로 냉장고에 넣고 빼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OP 방식이고 FP 방식은 좀 다른 방식입니다. 냉장고가 아예 없어요. 없이 도마가 있고 도마에서 요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 도마로 넘겨요. 다음 도마로 또 넘겨서 요리를 하고 또 다음에 도마로 넘겨서 요리를 하고 또 다음 도마로 도마를 통해서 요리들이 전달되는 겁니다. 첫 번째 도마에서 밀가루 반죽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도마에서 밀가루를 면으로 썰고 거기다가 다음 도마에서 면에다가 뭐라고 짜장을 얹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음식 재료를 저장하는 별도의 공간, 냉장고라고는 별도의 시설을 가지지 않고 그냥 도마에서 이렇게 계속 넘겨가면서 재료가 점점 나중에 완성품 짜장면이 따당 나오는 겁니다. 짜장면 따당 도마에서 도마로 거쳐서 결과적으로 짜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FOP와 FPA의 차이점입니다. 그래 딱 보면 어떤 게더 합리적인가요? 어떤 게더 우리 상식에 맞나요? OP가 맞죠. 그죠? OP가 우리 상식에 훨씬 더 부합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OP가 훨씬 더 대중적으로 쓰이는 프로그래밍 방식이고 FP 방식은 뭔가 좀 비합리적이잖아요. 그 도마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마가 뭐 수십 개, 수백 개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도마를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펑션에서 계속해서 재료를 넘겨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런데 그럼 OP를 쓰지 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쓰느냐? 그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MS 윈도우가 훨씬 더 쓰기 편하고 남들도 다 쓰고 있는데 왜 리눅스를 쓰느냐는 거죠. 왜 맥을 쓰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맥과 리눅스는 윈도우가 갖지 않은 뭔가의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쓰겠죠. 그죠? 쓰기도 더 어렵잖아요. 리눅스가 훨씬 더 윈도우보다 쓰기도 어렵고 설정해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눅스를 쓸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윈도우가 제공하지 못하는 뭔가 효용을 리눅스나 맥이 제공을 하니까 비싸더라도 맥을 쓰거나 어렵더라도 리눅스 쓰는 것처럼 OP가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장점을 FP가 제공하는 게 있으니까 FP를 쓰는 게 되는 것이고 우리 팀 주피트는 FP를 씁니다. 팀 주피터의 공식어는 팀 주피터는 주로 팀 주피터는 FP가 추가되고 그리고 OP 언어도 써요. OP 언어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어떤 언어를 좀 많이 쓰느냐 하니까 바로 지금 공부하는 고와 러스트예요. 그거는 고와 러스트라고 하는 이두 개의 OP 언어로서 일을 하고 또 FP도 쓰고 둘다 써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나중에 팀 주피터 우리가 만든 FP 강좌들도 많이 있어요. 보시면서 FP 앞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중학교는 4학년이 없나? 고등학교 그죠? 중급 1, 2, 3, 4년 차 우리는 팀 주피터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6년을 중급 1, 2, 3, 4년 차 4년으로 줄여서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고 있는데 아마 중급 2년 차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펑셔널 프로그래밍하고 OP 프로그래밍하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를 하고 그럼 언제 어떤 언어를 쓸 것인지 그죠? 그래서 팀 주피터는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를 많이 써요. 엘릭스라는 언어를 쓰고 그리고 OP 언어로서는 고 왈러스트를 쓰니까 요세 가지 언어 그죠? 엘릭스와 고 왈러스트는 팀 주피터가 올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려면 요세 가지 언어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OP 언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OP를 FP로서 실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셔야 돼요. 실제 코딩을 해보시면 좀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고 두 번째 이제 OP와 FP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서 그러면 그 언어의 기본적인 구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